아우디의 신형 전기 SUV Q8 e-tron이 국내 출시를 확정 짓고 재원과 국내 인증 주행 거리가 공개됐습니다. 대폭 증가한 배터리 용량과 압도적인 디자인 업그레이드가 놀라운데 출시일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화 트렌드에 따라 많은 제조사가 전동화 계획을 꺼내들고 있는 지금 아우디 역시 아주 적극적인 공약을 꺼냈습니다. 2026년부터 등장할 모든 신차는 순수 전기차가 될 예정이고 내연기관차는 순차적으로 단종시킬 계획인데요. 당장 올해 말부터 차량의 네이밍 방식도 변경됩니다. A6 같은 짝수 숫자는 전기차, A7 같은 홀수 숫자는 내연기관이 될 예정인데요. 출시가 코앞인 신형 A4의 경우 내연기관이기에 풀체인지 되면서 이름이 A5로 변경되고 지금의 A5와 컨셉이 섞입니다. 현행 A5 스포트백처럼 해치백 트렁크를 가졌지만 프레임리스 도어는 사라진 묘한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런 대격변이 진행되는 시기에 아우디의 첫 양산형 전기차 e-tron이 페이스리프트를 맞이했습니다. 짝수는 전기차라는 공식이 적용돼 Q8 e-tron으로 명명됐는데 대체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Q8 e-tron은 전장 4915mm, 휠베이스 2928mm의 준대형 전기 SUV로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로이 다듬은 디자인으로 공기저항 계수도 변경됐는데 0.28cd에서 0.27cd로 개선됐네요. 환골탈태한 전면부에선 꽉 막혀 보이던 그릴이 사라졌으며 이제 아예 내연기관처럼 구멍을 숭숭 뚫고 육각 패턴이 적용됐습니다. 트림에 따라 상단부에 DRL이 그어지기도 하죠. 그릴 주위에 새로운 은빛 혹은 검은 가니쉬를 둘러 존재감을 살리고 헤드램프와 연결시켰는데 내연기관 Q8이나 e-tron GT도 생각나죠. 중앙에 평평해진 아우디 로고는 이제 크롬을 빼 친환경적인 공정이 가능합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기존과 동일한 기역자 형태이며 네 줄이 그어진 재미있는 그래픽이 보이네요. 측면에선 낮은 지상고와 함께 길게 뻗은 리어 오버행으로 슈팅 브레이크 느낌의 디자인이 보입니다. B필러엔 아우디 최초로 차량명이 레이저로 각인돼 독특하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됐네요. 앞 핸더 쪽 충전구엔 검은색 e-tron 레터링이 기본 적용되며 휠은 19인치에서 22인치까지 5가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후면부에선 크게 누운 뒷유리가 날렵한 맛을 보여주며 평평해진 아우디 로고가 새롭습니다. 좌우가 연결된 기존 테일램프 디자인은 유지됐으나 여전히 나쁘지 않네요. 페이스리프트 전엔 e-tron과 트림명까지 적혀있던 자리에 심플하게 모델명만이 남아 흥미롭죠. 실내는 기존의 디자인이 거의 유지됐습니다. 이 시기에 아우디 실내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전혀 낡아 보이지 않는데요.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10.1인치의 터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8.6인치 하단 디스플레이가 첨단의 맛을 냅니다. 양측 문에 부착된 사이드 미러 디스플레이까지 화면이 참 많죠. 2열 공간은 역시 여유로워 패밀리카로도 가능하고 트렁크는 569리터, 프렁크는 62리터의 적재 공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재원입니다. 전 트림의 배터리 용량이 파격적으로 늘어났는데요. 50 콰트로와 55 콰트로 두 트림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인 50 콰트로 트림은 기존 71kWh에서 89kWh가 돼 기존에서 88km 늘어난 298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았고 55 콰트로 트림은 기존 95kWh에서 이제 106kWh가 됐습니다. 기존 307km 주행에서 이제 368km가 됐죠. 출력은 50이 335마력, 55 가 최대 402마력까지 제공합니다. 55 트림의 급속 충전 속도는 170kW로 개선됐네요. 다만 동급 SUV인 기아 EV9이 비교적 작은 99.8kW 배터리로 379마력에 445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은 걸 생각해보면 최대 368km라는 Q8 e-tron의 주행거리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밖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돼 주행 환경에 따라 76mm까지 조절이 가능하죠.
5개의 레이더, 5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로 구동되는 ADAS 시스템과 원격 주차 기능까지 탑재됐네요. 세 번째, 출시 및 가격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가 확정됐으며 1억 원 전후의 시작가를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아우디 특유의 할인 정책까지 겹치면 경쟁 모델인 BMW iX, 벤츠 EQE SUV 등과 경쟁하기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Q8 e-tron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서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